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오래간만에 이렇게 네, 박건수 선생님을 뵈러 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난 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막둥이처럼 아껴주고 응원해주시는 그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근수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박수를 드리는데 존경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생뿐이고 아 오늘 이렇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신곡이 나왔죠. 재충전. 재충전으로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딱 필요한 노래가 아닌가. 살기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재충전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좋은 노래 발표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차라리 이제 제가 앨범이 나오기 전에 우리 박근수 선생님께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신곡이 나오는데 노래가 재충전입니다. 그랬더니 노래 제목만 듣고 대박이다, 궁금하다 해서 노래를 보내드렸더니 이 노래 진짜 사랑받겠다. 우리 박씨 집안에 네가 정말 박씨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빛을 내주는데 내가 노래교실마다 재충전을 한 달 내내 지겹도록 가르칠 테니까 근데 아마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 없을 거다. 나는 노래 강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노래 한번 딱 들으면 안다. 이렇게 저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제가 오늘 사실 날짜를 이렇게 고르다가 선생님께서 이 날짜 어떠니 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만사 제치고 다 정리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양해 차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물도 좀 준비가 돼 있고 오늘 가장 큰 선물은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즐기시고 늘 항상 오셨던 그 자리에 제가 왔으니까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웃는 얼굴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만 더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무릎이 아프기 전에 떠나십시오. 네, 재충전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는 게 박근수 노래교실의 회원으로서 우리 박근수 선생님이 2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리잖아요. 제가 느낀 박근수라는 사람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근수 우리 큰형님은 첫째 정직합니다. 둘째, 잘생겼어요. 셋째, 솔직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성격이 딱 부러져. 그래서 아마 그냥 흐지부지 하신 분들보다는 더 마음에 드실 거고 오죽하면 제가 우리 근수 선생님의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들 찾아온 거 알아주시고 오늘 재충전 가요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떻게 노래를 잘하실지 제 기준에는 오늘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즐겁게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충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이 보이시는 분들께 제가 상을 드릴 테니까 네 오늘 즐겁게 같이 2시간 동안 즐겨보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재충전 많이 사랑해주시면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낼 자신 있죠? 네! 자신 있는 분들 박수와 함성! 대충전 가요제 시작합니다!
역시 박수와 함께 항상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떻게 다 이상한 선물만 받으려고 왔나? 몇 가지로 왔나? 몇 가지로. 자, 오늘은 특별히 박구현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구현의 재충전 가요제 날입니다. 따라서 재충전! 가요제!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걸 알지라도 낮에 쓰고서 저녁에 충전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해서 돈을 1억 벌었는데 아파서 병원에 1억 갖다 주고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낮이 있는 이유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그런데 밤낮 없이 일을 해갖고 과로로 쓰러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충전하시길 바라고요. 옆 사람한테 충전해줘. 시작. 그게 뭐예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로 충전하면 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우울증 날아가라. 시작. 우울증 날아가라. 더 크게 우울증 날아가라. 우울증 날아가라. 자, 우울증 날려버리고 또 옆 사람한테 근심걱정 날려버려. 시작. 근심걱정 날려버려. 더 크게 액션을 취해야지. 근심걱정 날려버려. 시작. 근심걱정 여러분,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뭔지 아세요? 결론은 돈이잖아. 돈 밖에 더 있어요? 삐진 여자 안에 돈 천만 원 정도만 붙여봐. 그냥 이미 벌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 그래서 돈을 벌려면 일단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 옆 사람한테 당신은 나의 친구요. 시작. 당신은 나의 친구요. 박수 치면서 갑니다. 자, 박수 좀 올려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못생겼어도 웃어야 돼. 옆 사람한테 나 좋아. 시작.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시작. 그렇지.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를 때 즐거운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오! 야마 난 친구! 신나게 오! 정말 학교 가야 되는데 오! 그러니까 시간 올라가 올라가 오! 애들이 3시에 온다고 했는데 오! 자, 옆 사람한테 근심을 버리세요. 시작. 근심을 버리세요. 자, 다시 갑니다.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둘, 네 박자.
한국말을 부탁드려요. 네, 두 사람씩 맞아보시고 짝을 짓고 발목을 비비면서 엉덩이 뒤로 빼시겠습니다. 네, 갑니다. 헤이!